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8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 북텍사스 연회인 맥키 감독의 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9월 말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달라스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이라는 주제로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여호수아 연속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세대 특별 금요기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세대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성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8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모이게 되며 65세 이상으로 기저 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로비에서 발열 체크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미래기획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단 모임이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부 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가 9월 13일 주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부 부장님들과 교구장님들, 그리고 속장 대표님들은 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임원회 후에는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한 번에 드리던 예배를 두 번의 예배로 나누었습니다. 영화부 유치부는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제이시드랜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유년부 초등부는 10시 45분에 제이드림랜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델 YG에서 말씀 적용 훈련 및 성경적인 결혼관 클래스가 온라인으로 10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코비드19 기간으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23기 마델 YG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나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 유니게 클럽 14기가 10월 7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어 줌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해 밤 10시에 모이는 저녁반이 개설되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남편뿐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9월 6일에서 20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양수현 팀장님이나 홍기자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